제가 윈터님 화장법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고 그냥 윈터님이 하는 메이크업이 요즘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이 눈을 엄청 커 보이게 해주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따라해 보면서 색감 같은 것도 비슷하게 그냥 메이크업 자체를 제 얼굴에 얹어볼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랑 목소리가 가라앉거나 그럴 수 있어요. 선크림까지는 다 바르고 왔고요. 피부 정리부터 해볼게요. 여기 커버력도 좋고 약간 파운데이션 바른 듯한 그런 정교하게 매끈하게 피부결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막 발라줘도 웬만하면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기 때문에 좀 화장하기 귀찮은 날 특히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깨끗하게 피부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좀 더 매끈하고 깐달걀 같은 그런 흰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로우 나트라이 컨실러 핑크색 부분을 이렇게 퍼프에 묻혀가지고 블러셔 바를 영역 있잖아요. 이쪽에 딱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주변으로 퍼트려서 발라줘요. 핏줄도 많아가지고 눈 여기 커버도 해야 돼요. 지금 해주는 피부 표현 방식은 자연스럽기보다는 결점 없이 깔끔한 깐달걀 무결점 피부 만들어줄 때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렌즈는 좀 큰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렌지 빅글로이 헤이즐 컬러를 착용해주고 왔어요. 눈을 좀 극대화해서 크게 표현해줄 때는 직경이 더 큰 렌즈가 연출이 잘 돼요. 그리고 피부 표현은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표현해주셔서 저도 유분기를 한 번 더 싹 잡고 가볼게요. 그리고 클리오 브로우 펜슬 토프 그레이 컬러로 흑발에 어울리는 여리여리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윈터님이 금발이라서 눈썹도 되게 연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더 톤이 라이트한데 저는 흑발 버전으로 여리여리한 느낌을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약간 완만한 제 눈썹 쉐입 거의 그대로의 아치형 눈썹을 만들어주고 이제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먼저 밝은 색상으로 코 윤곽을 넓게 잡아줄게요. 아이홀도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고 코 중간도 조금 넓게 가운데를 끊어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진한 컬러를 코끝 쪽에 이렇게 한 번 더 오똑한 느낌을 살려서 음영을 강조해주고 이 T존 부위 살려주는 건 자기 자유인데 저는 윈터님이 여기가 좀 발달되어 있는 얼굴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 느낌이 조금 날 수 있게 좀 진하게 윤곽을 살려줄게요. 눈썹이랑도 같이 연결해서 가볍게 쓸어주고 제가 원래도 텐션이 낮지만 감기가 제대로 걸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텐션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영상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또 걱정이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에요. 요즘 여름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여름 독감? 여름 감기.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에어컨 켜고 자면 안 돼. 얼굴 외곽 쉐딩은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땅콩형 커버.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런 끝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볍게 밝은 컬러로 쓸어주고 쉐딩은 자기 이목구비 형태나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저는 땅콩형 커버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진한 컬러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게 카메라에는 더 넙대대하게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여러분 실제로는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게 영상으로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 극명한 차이가 나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얼굴형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게 더 땅콩이 더 고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게 또 세밀하게 영역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마도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고 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아 보이게 턱살 부분을 특히나 신경 써야 돼요. 갑자기 얼굴형이 좀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저는 흑발이니까 좀 더 분위기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릿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메이블린 브로잉크 밝은 브라운 컬러로 눈썹 색을 밝혀줄게요. 눈썹 정리가 조금 덜 돼가지고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인상을 좀 더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을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아이 메이크업 시간인데요. 윈터님이 요즘에 되게 여리여리하고 엄청 라이트한 톤의 코랄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참고해가지고
비슷하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릴리바이레드 믹스테이프 밀키체리 레코딩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그냥 봄웜 라크 다테인 라이트한 코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채도감도 살짝 있고 핑키가 들어가 있어서 딱 윈터님 메이크업 느낌 따라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 두 컬러를 눈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코랄 컬러가 나중에 맑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코랄 컬러로 눈두덩이에 칠해줄게요. 요거 제가 옛날에 핑크 잘 쓰는 법 알려드리면서 핑크색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 코랄색도 진짜 잘 쓰거든요. 이 코랄 톤이 너무 예뻐요. 살짝 핑크빛이 아주 살짝 섞인 연어색 느낌? 컬러감이 되게 은은하면서 뽀용한 느낌도 있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언더는 코랄빛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 있는 정도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점점 앞으로 컬러를 가지고 와요. 윈터님은 항상 위에는 조금 그래도 채도 있고 밝은 컬러를 사용하는데 언더는 좀 음영감 있는 컬러로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눈끝부터 이렇게 눈매를 따라서 쫙 내려주면서 음영을 넣어줘요. 이렇게 눈 앞쪽도 음영을 넣어주고 윈터님이 눈 꼬리를 꽤 길게 빼시거든요. 그래서 이 눈매를 따라서 밑으로 쌍꺼풀 라인 끝에 정도까지 블렌딩을 같이 이렇게 밑으로 앞으로도 블렌딩을 살짝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컬러로 언더 음영을 더 넣어줘요. 끝에부터 이렇게 애교살이 끝나는 지점까지 나중에 음영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영을 같이 주는 거예요. 끝에부터. 이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눈밑 블러셔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자연스럽게 좀더 눈밑이랑 연결되는 느낌이 살면서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쪽으로 살짝 더 애교살 음영을 주면서 색을 좀만 더 갖고 와요. 그리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줄 영역에 미리 한번 그려주고 끝을 이렇게 어둡게 잘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애교살 밑에 음영도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로 이 삼각존 여기도 밑트임 하듯이 아주 살짝 공간을 띄워서 음영을 넣어주고 요 라인 그려준 곳이랑 살짝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그리고 토니모리 백질 아이라이너 Z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제가 최근에 펜슬 타입으로 아이라인 그리는 거에 빠졌는데 펜슬 타입보다 확실히 세밀하게 그려주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젤 라이너로 그리는 거에 빠졌어요. 집에 방치만 시켜주다가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토니모리 영상 제작하면서 오랜만에 써봤는데 홀라당 빠져버렸어요. 대신 계속 내용물을 찍어서 사용해줘야 되니까 조금 귀찮긴 해요. 이렇게 속눈썹 속을 채워준 다음에 눈꼬리는 여기 그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요 위에 속눈썹 뿌리 부분에서 살짝 띄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요 밑에까지 라인을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간격이 이만큼 살짝 떨어진 거. 약간 여기가 내 눈끝이다 하는 느낌으로 영역을 딱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살짝 얄쌍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면 눈이 살짝 처진 눈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윈터님도 보면은 여기 앞 트임을 꽤 많이 하거든요. 요 뒤에 트인 것처럼 앞에도 트임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이건 그래서 떴을 때를 봐야 돼요. 딱눈 떴을 때 이렇게 라인이 앞으로 살짝 뾰족하게 보이게 이렇게 밑으로 라인을 앞에도 빼주니까 처진 눈매가 조금 더 보완이 됐죠. 이거를 눈 앞머리 언더랑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위에 살짝 덮어줄게요. 반 정도만 살짝 덮어주면서 이 아이라인 꼬리 끝부분이 가장 진하게 해서 위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게 이런 식으로 음영이 잡혀있더라고요. 눈이 진짜 몇 배는 커 보이잖아요. 윈터님 사진을 보면 요즘 다이 화장법을 하고 계신데 뭔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아이라인 모양이었어요. 눈 진짜 커지겠다 이렇게 하면. 근데 따라해보니까 정말로 눈이 왕 커졌죠. 속눈썹은 깜빡 11mm 볼드 오렌지 블랙 컬러 1,2동짜리 붙여줄게요. 그리고 토니모리 마스카라 밀리그램 래쉬로 속눈썹을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 깔끔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언더도 같이 쓸어준 다음에 윈터님은 속눈썹을 붙여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속눈썹끼리 모아서 표현해줄게요. 블러셔는 맥 글로우 플랫 쿠셔니 블러쉬 슈얼업 컬러를 먼저 사용해줄 건데요. 미세펄이 들어가 있어서 젤리 타입 매트 블러셔인데도 매트하면서도 은은한 윤기가 나게 표현이 돼요. 앞볼 위주로 처음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가운데 쪽만 눈 밑에 살짝 연결시켜줘요. 더 진하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범위로 광대도 살짝 감싸서 해줄게요.
데이지크 소프트 블러치크 블러쉬 핑크로 위에 한번더 덮어줄 건데요. 살짝 휜기 섞인 파스텔 핑크 컬러예요. 여기를 살짝 위에 덮어서 좀더 넓게 주변을 블렌딩 해줄게요. 눈가도 살짝 쓸어주고 사진 보면 핑크 느낌도 아주 살짝 보이거든요. 이 컬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와서 볼도 살짝 감싸줄게요. 애교살 다시 묻혔으니까 다시 좀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방송용 화장이다 보니까 민트님도 여기를 좀더 진하게 넣으시는 것 같아요. 요 삼각존도 살짝 더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립 메이크업 전에 각질 정리를 한번 해주고 다시 쿠션으로 입술 라인 커버를 해주고 입술 음영도 넣어줘서 오버립을 해줄게요. 입술 밑 가운데를 해주고 입술 끝에 꼬리를 올려줄게요. 인매가 올라간 것처럼 입술 산도 음영을 넣어주고 인중, 코 밑에도 해주면 인중이 조금 더 줄어들어 보여요. 저는 인중이 좀 강조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잘안 하는데 오늘은 이쪽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애교살에 큰 글리터는 아니지만 입체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 입체감을 조금만 더 살려줄게요. 너무 밝아진 것 같으면 아까 애교살에 처음에 썼던 색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립 제품은 제가 어제 비슷한 걸 찾다가 이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 밤잉 글로우 뉴로즈 컬러를 입술 오버립으로 그려줄게요. 아주 살짝만 오버립해서 입술 컬러가 되게 투명하고 글로시한 코랄 컬러인데 오버립은 확실히 시켜줘야 될것 같아서 일단 로즈빛 코랄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밤 꿀복숭아 컬러를 다시 한번 입술 외곽 쪽 위주로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이것까지 위에 섞어서 발라주면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흰기 낭낭한데 약간 물 머금은 복숭아 컬러예요. 엄청 여리여리한 그런 청순 느낌 표현해주기 좋아요. 멜팅 립이라서 엄청 글로시한 표현을 잘해줘요. 진짜 예쁘죠? 여기 흰기가 가득 들어있는 뽀얀빛으로 좀 투명한 느낌이 나게 발라주셨는데 제 눈에는 살짝 핑크빛도 돌게 뭘 발라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로우 틴트 글래쉬 모브먼트 컬러를 입술 안쪽 가운데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거는 살짝 플럼핑 효과도 있고 이 코팅된 광택 느낌을 더 극대화해서 표현해주거든요. 약간 이렇게 색깔을 그냥 얹어주듯이 위에 입술 산쪽도 이렇게 해주면 끝인데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발라보고 너무 예뻐서 감탄했잖아요. 이거는 꼭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발라보세요. 제가 지금 일정이 많이 밀려가지고 큰일 났거든요. 빨리 마무리 짓고 엔딩 포즈 짓고 끝내야 할것 같아요. 약간 윈터님 머리처럼 살짝 요런 느낌 살려봤거든요. 가닥을 좀 살려서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머리가 금발이었으면 좀더 윈터님 그 요정 같은 분위기가 살았을 것 같은데 검은 머리라 좀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윈터님 메이크업 선미술을 한번 해봤는데요. 눈이 정말 왕 커질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정말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메이크업이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살짝 과할 수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나올 것 같고 밖에 데일리로 하고 다니고 싶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은은하게 음영을 조금 덜어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It's electric when you're with me.